읽어주는 레시피 시작할게요. 오늘은 만개 레시피 반찬 책에서 인기 반찬인 호두 멸치 볶음을 만들 거예요. 먼저 볼에 설탕 한 숟가락, 간장 한 숟가락 반, 올리고당 두 숟가락, 다진 마늘 1/2 숟가락, 맛술 두 숟가락, 물 두 숟가락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요. 호두 1/2 종이컵은 잘게 다져요. 마른 팬에 잔멸치 2 종이컵과 다진 호두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요. 이때 멸치가 약간 노릇해질 때까지 잘 볶아야 멸치 비린내가 제거돼요. 만들어둔 양념장을 넣어 볶으면 멸치 볶음 완성! 머리가 똑똑해지는 호두를 넣어서 수능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면 좋겠죠?